요한 1서 3장 보아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불리워졌다. 이런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무엇으로 우리가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만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곧 그분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볼 것이라. 또 그분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정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죄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한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또한 죄는 불법이라. 또한 그가 나타나 지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것을 너희는 알고 있으니 또한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본 것도 아니며 아는 것도 아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는 의로우니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같아.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자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지셨으니 마귀의 사역을 멸하시려 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자는 누구든지 죄를 계속 행하지 않으니 그분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 짓는 것을 할수 없으니 그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며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또한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명령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악한 자에게서 난 가인 같지는 않을 것이니 또 그는 그의 형제를 죽였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가 그를 죽였느냐? 그의 일은 악하였으며, 그러나 그의 형제의 일은 의롭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너희는 또한 놀라지 마라.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자이나 또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았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음이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들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재산을 가진 자가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그의 형제를 보고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내 자녀들아, 우리는 말만으로나 언어로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행동과 진리로 하자. 또한 이것으로 우리는 그 진리에서 난 자인 것을 우리가 아니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킬 것이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 정죄하여도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확신을 가지니 또 우리가 만일 구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니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며 또 그분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함이라. 또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것이라. 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도 그 안에 있으니 또한 이것으로 우리가 아노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다.